안녕하세요, 규입니다. 오늘 새로운은 아니고 기존에 8361을 제가 뜯었다가 좀 쇼룸을 정리한다고 다 팔았다가 결국 제 작업용으로 다시 돌아온 녀석. 이 녀석을 오늘 언박싱을 하고 다시 세팅을 할 겁니다. 뜯어보실까요? 이게 이제 가로 브라켓 할수 있는 녀석이고, 이거 보면은 아무래도 화이트 색상이라서 GLM용 랜 케이블, 그리고 파워 케이블. 랜 케이블은 딱히 특별한 케이블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케이블 쓰셔도 됩니다. 랜선 싼 거. 그다음에 채널에 관련된 거 들어있고. 뜯기 전에 테이프를 먼저 뜯어줘야 합니다. 이게 둘이 할 때는 괜찮은데 혼자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비닐을 따로 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혼자서 잘하기 때문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자, 시계는 풀자. 기스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샤! 혼자서 잘합니다. 올렸죠. 이런 느낌이고요. 420하고 좀 배치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틸트 각을 조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제네렉은 패드가 달려 있어서 살짝 힘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됐다. 그렇죠? 420 녀석, 똑같이 10인치 우퍼윤이 달고 있는 제네 8361입니다. 오케이. 된것 같은데? 하나 뜯었고. 안엔 딱히 뭐 없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 구매해 주시면 박스 다 보관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로 브라켓 어차피 필요 없기 때문에 넣어놓고, 파워 케이블 우리 거 따로 쓸 거고, 랜 케이블은 이거 쓸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통 속으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끝났고, 다음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울어져 있긴 한데. 에야, 자. 야! 오! 아! 호. 호, 너무 무거워. 해서 이렇게 두고 발목 나간다. 스탠드가 살짝 이쪽이네. 이거 들 수 있을까? 오우씨. 키운 거 살짝, 오케이. 괜찮네. 자, 이렇게 나머지 한 박스도 깠습니다. 오케이. 제네랄 박스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깔린 거 두 개. 제가 이거 니어필드로 쓸 거라서 각도가 조금 420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좁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됐어. 다음에 GLM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 기본적으로 제네렉은 다 직렬 연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보시죠. 그리고 하나 더 연결하고
녀석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컴퓨터에 연결된 USB는 안에 들어있죠. 재밌게 이렇게 컴퓨터 그다음에 이 측정용 마이크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마이크 모양에다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8361 언박싱 끝났고 다음 영상에서는 뭘 찍어야 되나 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빨리 가구 배치부터 먼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GLM 세팅하고 9320 관련된 거9320 컨트롤러 있거든요. 9320 찍어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겸 모니터 컨트롤러 매니지먼트로 GLM 포함 인터페이스로 나온 거거든요. 같이 쓸 거니까 패드 보세요. 그죠? 타조알이 그냥 기울어져 있는 건지 평평한 건지 캐리어 이쁘구만. 감사합니다. 휘.